하게 되면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75%가 도달하는 대한민국의 51%가 이러한 한적 화물이며 대한민국이지 않는 공동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참고로 무인 자동화의 그 마침 진척체 운동가 예. 다른 뭐 예를 뭐 델타라든지 예예 뭐 홍콩이라든지 다른 한국어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많이 좀 뒤쳐내야 됩니다. 지금 로테르담항, 싱가포르항, 또 중국의 청도항, 상하이항 완전 자동화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보겠습니까? 좀 늦었는데 그때 우리 노조에서는 실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아 그렇겠죠. 예, 예. 자동화라는 게 뭐 네, 추세긴 한데 네, 두 가지를 조화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도 드릴게요. 네. 1층에 내려가시면 많은 사업의 일환으로 반복대학 수업을 함께 찾아내 자동 커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나드에서 다시 장치한 과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8층에서 보신 그 자동화는 또 나드에서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부분의 자동화가 다 이루어져야 완전 자동화 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작업 속도는 지금 보통 항만에서 25개 정도 시간당 처리하는데요. 이 작업, 이것은 35개에서 45개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IT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관제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인력이 생기죠. 새로운 인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 인력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서 줄어드는 일자리 중에 20에서 30%는 고급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요. 그건 직접적인 효과고 간접적으로 기술 개발 일까지 본다면 그보다 이상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현 씨는 당장도 일자리 인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대한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항망 기술이 잘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해상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냅시다. 자율 운항 선박, 초고속 해상 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 모델을 우리가 선도합시다. 도심에 위치한 북항은 부산 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통합개발의 방향과 계획은 부산 시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부산 시민의 열정과 함께, 해운 항만인들의 저력과 함께 해양강국을 향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